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부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여러분들 방부방 기승! 방부방도 좀 깨워주시고 여러분의 그 골프 마인드도 확 깨워서 즐거운 골프를 시작하는 즐거운 골프 생각을 하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냐라고 컨셉 바꿨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바꿨습니다. 와우. 아침에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딱 으악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방부방 보러 가자.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방부방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이 막 말빨이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피팅을 하러 갔는데 중복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 이제 피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피팅은 아무래도 그 골프 종주국이라는 뭐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그리고 일본 쪽이 굉장히 발달을 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피팅 기술이 이제는 어느 정도 평준화도 됐고 또 대한민국의 피팅 기술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정도에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습가들의 자존심보다 이 피팅 하시는 피터분들의 자존심이 더 세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꼰대일 수도 있고 곤조가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건 굉장히 필요한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부품을 보면 골프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 쪽에 어떠한 제품들이 편중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미국 쪽보다는 일본 쪽이 피팅 클럽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개인적에 맞춰서 칠 수 있는 그런 부품들, 샤프트 아니면 뭐 페룰이라든지 그립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좀 세심하게 터치할 수 있는 게 일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뭐 그건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미국채를 피팅을 하든 일본채를 피팅을 하든 한국채를 피팅을 하든 건 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피팅을 하러 가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임팩트 테이프 해가지고 해서 어디가 붙는 뭐 탁탁 자국이 나는지 그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그 트랙맨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쳤는데 여기에서 뭐 볼 스피드는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스매시 팩터라는 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볼이 어떻게 입사각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니까 스윙 타입도 나오고 분석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을 칠 때 중요한 건 오늘 중복 투자하지 않는 방법이란 건 뭐냐면 피팅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치는 스윙으로 치지 않고 저는 평소에 한 이 정도 친다고 치면 막 이 정도에서 딱 제가 평소에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이 정도예요. 가령 그래서 한 240에서 250 정도를 나는 치면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피팅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딱 피터가 있으면 일단 세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탁 스탠스 넓어지고 가서 막 이런 식으로 쳐 막 그러니까 뭐 공 맞는 것도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잘 맞았다 하면 거리는 더 나가겠죠? 세게 쳤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중복 투자가 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을 존경을 하냐면 진정한 피팅을 하는 분들이면 요즘은 그렇게 다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사람의 스윙을 보면 그리고 피터분들이 프로 출신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보면 이분은 본인 스윙을 하고 있지 않고 세게 치고 있구나. 세게 치고 있구나.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회원님, 아니면 고객님, 좀 평소에 치는 대로 쳐보세요. 지금 스윙을 좀 세게 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요? 평소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수치를 보면서 설득을 하면서 하나 정도를 낮춰주는 분들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일부 분들은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난 데이터로 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로 만들어진 클럽들 그리고 대체로 피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약한 데란 분은 거의 없어. 내가 느꼈던 것보다 내가 치기에 좀 빡빡한 데라는 느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왜?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잘못. 여러분들이 진짜 저는 이렇게 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툭툭 쳐서 그냥 내가 편하게 칠 수 있는 스피드가 뭔지를 먼저 찾아서 이거에 맞춰주세요. 난 그럴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이상해. 내가 100% 아니면 120% 힘을 쓰려고 무지하게 패고 조지고 막 오지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치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헛돈 쓰는 거다. 쉽게 말해서 헛돈 쓴다. 그러니까 특히나 후려 갈기는 게 아니라 피팅을 가면 전체적으로 스윙을 크게 하더라도 이렇게 스윙에 의해서 내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스윙 형태로 가야 돼요. 또 하나 피터분들도 그러한 그 고객들의 스윙 형태를 보면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치지 않을 텐데 지금 굉장히 강하게 치고 있어. 그러면 굳이 뭐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게 필요 없고 그냥 좀 약간 우기는 것 같으면 굳이 얘기하지 않고 하나 정도 밑으로 만들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설득을 해서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중복 투자가 안 돼요. 그런데 참 그것도 피터분들 입장에서는 갈등일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줬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임의로 이 데이터를 왜곡시켜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냐. 근데 알잖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세게 치고 있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피터분들은 피터분들이 알아서 그건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뭐 굳이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프로페셔널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을 때 피팅을 하러 갔을 때 세게 휘두르지 말고 정말 죽도록 휘두르지 말고 내가 평소에 치는 대로 좀 약하게 친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의 느낌으로 스윙을 해서 피팅을 하면 대체로 여러분들 몸에 맞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피팅을 하셨다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스윙을 왜 그때 피팅을 했는데 체가 이렇게 딱딱하죠? 피터가 좀 더 세게 만들었나? 천만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세게 친 거예요. 그래서 피팅을 하러 갈 때는 최대한 몸을 푸세요. 어느 정도 몸을 풀고 세게 치는 뭐 세게 치기 위해서 몸을 푸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치기 위해서 몸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반경도 백스윙도 크게 한번 가보고 크게 가보고 해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부드럽게 가야 되고 아이언 피팅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언 피팅은 저는 뭐라고 하냐면 아이언 피팅은 그냥 대놓고 제가 치는 것보다 제가 부드럽게 칠 테니까 치는 것보다 하나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언은 드라이버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쭉 스윙을 해서 제가 7번 아이언으로 170 정도를 평소에 치는데 165에서 170m 정도 치는데 한 150에서 160 정도만 쳐서 그 정도 스피드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왜? 요즘 샤프트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좀 생각보다 내 힘보단 약하게 한 단계 정도 약하게 피팅을 하면 여러분들은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 진짜 믿으세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 돈 두 배로 든다니까. 이거는 또 피팅하고 나면 좀비 쌉니까? 뭐 일본체 샤프트랑 헤드랑 막 그 굉장히 막 개성 있는 것들 맞추면 보통 3, 400만 원씩 하던데 그거 헤드는 그대로 쓴다 치더라도 샤프트 바꾸려면 그것도 한 1, 200만 원 들 텐데 뭐 아이언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이상 들고 비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중복 투자를 막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 좋게 피팅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가 있다. 방보방이었습니다.